전화 받겠습니다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. 김용구 멘토입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어느 종목이세요? 네. 해방요. 아, 매수가 비중은요? 12,200원. 10%. 아, 이거 왜 사셨어요? 조금 저희들은 저는 일단 제가 장기로 봐서 잡았는데 네. 10% 한 10% 정도 추가해볼까 싶었어요. 이거 사실라는 이유가 있으세요? 뭐 전체적으로 네. 기업에 비해서 일단 보면 문제가 돼서 네. 떨어졌으니까 제가 한 1년 보고 좀 모아가면 어떨까 싶어서 아니 하지 마세요. 했습니다. 하지 마세요. 전 반대예요. 그래요? 네. 이게 네. 그 주식이 문제 있는 주식들은 그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. 그래요? 왜 그러면 주식이라는 건 아무리 좋아도 사람들이 싫다고 해서 매도가 많으면 주가가 빠지는 거잖아요. 이게 수요 예. 공격의 가격 이론이거든요. 근데 뭐 세방이라든지 예. 뭐 서울가스라든지 뭐 동일금속이라든지 만호제강 이런 건 막 다 급락 나온 거잖아요. 예. 그렇죠. 그걸 누가 살라고 할까요? 공장기로 보면요. 그냥 앞으로 1년 후로 어떻게 될 겁니까? 물어보시면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? 그래서 이런 종목은 네. 시그널이 전혀 네. 없어요. 다 도망갔어요. 이 거래 이게 분산이라고 그러거든요. 이거 봐봐요. 이 거래가 네. 없잖아요. 그다음에 네. 이 거래가 들어왔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네. 것들을 우리가 한번 이런 기분인 거죠. 한번 진짜 뭐 6만 5천 원까지 올라간 게 만 원이니까 그래도 한 3만 원 정도 올라오면 내가 돈을 벌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시잖아요. 예. 네. 그건 우리의 희망이에요.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. 희망을 네. 가지고 현실을 대응하기는 너무 어려워요. 이 현실에는 지금 사지 마세요라고 얘기하거든요. 관심이 없어요, 사람들한테. 그래요. 네. 그리고 이게 개인들의 눈물과 서름과 이런 그 고통을 준 종목은 사는 게 아니에요. 이거 개인들 엄청 많이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. 그죠? 예. 그러니까 이런 종목 사지 마세요. 되게 안 좋으니까. 알겠죠? 한 5%만 줄이고 5%만 가지고 되겠네요. 그냥 하지 말고 늘리지 마세요. 이거 안 좋아요. 사람들 예. 인기 없고, 그다음에 이렇게 거래 없는 것들 있잖아요. 이런 거 네. 하지 말라고 제가 방송에 누누이 많아요 말씀드렸겠지만 이런 거는 투매를 일으켜요. 이제 매도가 매도를 불러버리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기술적 반등 네. 들어오면 매도하시고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. 알겠습니다. 네, 성공투자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